영국 경찰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미발간 신작을 훔친 용의자 두 명을 체포하고 책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4일 체포된 용의자들은 37세와 19세의 남성으로 이들 중 한 명은 해리포터 신간을 보관해 놓는 창고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 용의자들은 대중일간지 선지의 기자에게 다음 달 16일 발간을 앞둔 해리포터 시리즈 6편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를 팔겠다고 연락하고 접촉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됐는데요. 하지만 이들은 체포 직후 보석으로 모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이 6편에서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죽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이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놓고 영국에서는 거액의 도박까지 성행됐었습니다.